이만큼 남았는데 남은 밥을 뭐 할까요? 뭘 할까? 거의 누룽지를 만들어요. 왜냐면 우리 딸이 누룽지를 워낙 좋아해서 따님이 잘 먹거든요. 하루에 한 번은 누룽지를 먹어서 맛있죠. 늘 말려놔요. 예. 만들어놨다가 바짝 말려놓으면 상하지도 않으니까 늘 누룽지를 만들어요. 진짜 와이프 편하겠다, 그죠? 몰라요. 뭐 생수 안 넣어도 되죠, 뭐. 그래서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물을 넣었어요. 그냥 남은 밥에 물을 넣었어요. 얇게 할수록 맛있게 잘 돼요. 아니 근데 나 누룽지 하다가 냄비에 좀 타던데. 중약불에, 아 중약불에. 이거 까먹으면 돼요, 이거 까먹으면 돼요. 지금 애기가 딸이잖아. 네. 야, 사이 진짜 힘들겠다. 이게 다 익으면 떨어져요, 이렇게 흔들면. 얘는 지금 익었네. 그럼 한번 뒤집어줘, 이렇게. 와우! 맛있게 된다고? 제대로 된다. 설탕 뿌려 먹으면 엄마가 죽으면 몰라요. 진짜 맛있어. 물 넣고 바글바글 끓여서 불려 먹으면.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아~ 너무 맛있겠다. 아우, 맛있겠다. 어 세상에. 밥이 밥통에서 밤새게 하지 말고 자기 전에 저거 빨리 해가지고 넣고 말려놓으면 더 맛있어요. 네. 어, 뭐 하는 거야? 곱창김. 아, 곱창김. 곱창김 하나 있으면 식구가 다 살쪄요. 그치. 밥도둑이지, 곱창김. 그걸 계속 줬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. 아내도 그렇고 아이도. 입맛 없을 때. 이거를 집에서 구워보면은 인기짱인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어요. 아, 이거 또 완판 되겠네, 곱창김. 완판 되겠어. 들기름. 맞아, 들기름 맛있어요. 김 구울 때. 이렇게 넣고. 이 붓도 있는데. 있으면 복잡해. 그래서 그걸 안 쓰려고. 붓으로 바르는 게 아니에요. 달랐죠? 아니, 붓으로 하면 설거지가 너무 많아요. 붓, 맞아요. 네. 붓. 냄새나고 나중에 쩐내나고. 저기 일회용장갑으로 하면 좋겠다. 아, 한 손으로 소금을 한 꼬집 집어서. 근데 저렇게 해서 다섯 장씩 구우면 이틀 안에 다 소비되거든요. 그렇지. 계속 바삭바삭한 거. 와, 네. 맞아. 근데 저렇게 부쳐서 먹으면 또 맛있잖아. 훨씬 맛있어. 훨씬 맛있어. 훨씬. 이러면 끝. 이제 구우면 돼. 쉽죠? 정성이다. 와, 행복한 집의 냄새 아니야? 행복한 집.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은 집이에요. 저렇게 김 냄새가 나는. 기름 요거 자글자글 끓는 거 이런 거. 아, 맛있겠다. 튀겨져요. 다섯 장씩만 하세요. 열 장 넘어가면 힘들어요. 일 배요. 맞아. 다섯 장. 그냥 류수영 씨가 만든 거 사고 싶다. 그죠? 네. 저는 살 거. 아직 파세요 밀키트를.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. 아니, 이 소리가 너무 좋아. 아우, 맛있겠다. 누룽지 맛있고, 뭐, 곱창김은 뭐, 아우, 맛있겠다. 얼굴이 행복이 막 보인다. 밥. 와, 진짜 밥도둑이다. 이렇게 해서 숨 잘 먹어. 맛있겠다. 아우, 맛있겠다. 숨 잘 먹어. 아우, 맛있어. 아우. 보통 파는 기분 이 사이즈예요. 근데 요게 애들의 한 입으로 하기엔 좀 김이 많아요.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김이 되죠. 아우, 아빠가, 아우. 자르면 자르지 않아도 되고 버리지 않아도 좋아요. 이렇게 말아주면 이렇게 한 입에 먹을 수 있어요. 아기는 얼마나 좋을까? 아빠가 이렇게 맛있게 해주니까. 이렇게 담아놓으면 어른용 아이용. 이렇게 하면 또 눅눅해지는 것도 좀 덜하고 좋죠. 오빠가 그 된장찌개 알려주셔가지고 끓였거든요. 아, 어떻게 했어요? 맛있더라고, 그 다른 거. 아, 다른 거? 된장찌개를 두 번 했는데 좋은데 실패했어. 이게 어려워요. 기본적인 된장찌개인데. 기본적인 게 어려워요. 맛있는 게 어려워. 네. 닭고기인데. 쇠고기 맛 나는 거. 다 들어간 거 사라 그랬어요. 네. 같이 만드는데. 들어간 거. 맞아. 근데 약간 아쉬운 게 매번 너무 똑같은 맛이니까. 지루하지. 같은 맛이라서 아쉽다? 내가 알려줄게. 이거 보여주면 돼. 이거 아 이건 그냥 잠깐 써요. 된장찌개를. 예정이 없던 건데 잠깐. 아 지금 바로 아, 했다.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? 갑자기 된장찌개. 네. 진짜 배우고 싶어요 진짜. 가지 걸면 5분도 안 걸려. 5분이면 됐네. 아 이게 아, 이 프로그램 들어오겠어 이런 거. 무엇이든 물어보자. 프로그램으로. 아.
이렇게 멸치를 박스로 사면 싸요. 그렇지, 인터넷에서. 멸치 박스. 시장 가서 사거나. 이만큼이면 만 원 넘어요. 맞아요. 근데 이게 지금 여섯 봉지가 넘게 나왔거든. 물론 대멸치가 기름이 많으니까 큰 멸치가 이제 국물은 잘 나오는데 이 정도 사이즈도 이게 중멸치도 사실은 국물은 잘 나와요. 중멸치가 좋은 게 똥을 안 빼도 똥맛이 그렇게 안 나와요. 그래서 가격은 좀 있지만 볶아 먹어도 되고 육수 내기도 괜찮아요. 그리고 육수에 들어간 멸치를 그냥 건져 먹어도 부담이 덜해요. 이걸 육수를 낼 거예요. 그만큼 볶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만큼 한 줌 정도만 볶을게요. 나중에 하고. 비린맛 안 날 때까지. 타면 안 돼요. 요게 시간이 좀 걸려요. 입맛을 완전 날려야 되는데 사실 저기서 마음이 급해서 5분 안에 그냥 열이 올라오면 꺼버리거든요. 그 전에 바싹. 예. 바싹하게. 그럼 비린맛이 바싹. 싹 없어질 때까지. 모르는 게 없으시네. 이렇게 한 거랑 안 한 거랑은 차이가 많이 커요. 여기다 이제 다 됐어요. 완전 소리가 들리나요? 소리가 들리나요? 날려. 소리가 나죠? 맞아. 완전히. 맞아, 맞아. 새우 만지는 느낌. 그런 정도로 바삭바삭바삭 할 때까지 얘를 말려야 돼요. 저 정도까지 볶아야 되는 거예요. 중요한 건 우리 이제 가루들이 보이죠? 볶고 나면. 멸치는 잘 볶아졌지만 가루는 탔어요. 가루를 걸러내야 돼. 안 그러면 써요. 그렇지. 요건 반드시 해야 돼요. 아, 저걸 빼야 되는구나. 같이 넣어버리면 쓰구나. 같이 볶았어. 그래서 쓰구나. 저걸 뺐었어야 됐구나. 저렇게 해서 비닐팩에서 냉동 보관하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맛있게 그때그때 쓸 수 있어요. 그냥 먹어도 좋아한 거죠? 그냥 먹어도 돼요. 그냥 먹으면 소주 하나 안 드려. 먹어보세요. 그냥 맛있겠다. 맛있지? 이러면 멸치 가격이 확 올라간 거예요. 이제 비린 맛이 날라갔어요.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. 그냥 먹어도 돼, 이제. 끈기 있게 15분 동안 중약불에서 볶으시면 15분을 투자하신 게 아깝지 않을 거예요.